안녕하세요. 파인일병원의 홍보대사 김경란입니다. 여러분, 통합암치료가 뭔지 아시나요? 환우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이 통합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파인일병원의 김진목 병원장께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입니다. 영상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5년간 먹으라는 것은 항암제가 아니라 항호르몬제입니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남자의 전립선암 등은 호르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를 하는데 그것을 항호르몬 치료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수술로서 떼어낸 암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면역 검사도 같이 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항호르몬 치료로 재발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단번에 폐경이 오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폐경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 월경이 지속되던 사람도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모두 폐경이 오게 되고 심각한 갱년기 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굴이 화끈타로 오르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우울증, 감정의 변화 등을 겪게 됩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조화롭게 작동되던 모든 기능들이 삐그덕거리게 되면서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하므로 온갖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말끔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은 아니지만 증상을 줄여주는 약도 있고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증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